이 음악 많이 들어봤어. 뭐야? 디스코 음악이잖아요. 네. 와. 그렇지. 이런 데가 다 있어? 요즘에도 있구나, 롤러스케이트장이. 달라지고. 와, 네온 사인이 너무 화려해요. 고등학교 시절에 롤러 많이 탔죠. 저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롤러장 가는 아이들? 안 가는 아이들? 안 가는 아이들. 여보, 준비운동 안 해? 준비, 이거 하는데 무슨 준비운동? 어? 확실히 뮤지컬 배우라서 그런지 몸 푸는 게 항상 스트레칭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스트레칭 안 해도 저 정도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을 보호장비 있잖아, 보호장비. 어? 보호장비. 아니, 사실은 이제 놀러 간 거라서 그냥 뭐 액티브하게 뭔가를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슨 운동이 필요할까 싶었죠. 은근히 힘듭니다. 그쵸. 여보! 네! 어딨어? 오! 어머, 우리 민영기 배우님 오셨어. 스케이트를 배역처럼 잘 타시죠? 못하는 게 없으시다. 이게 아니면 서서 타도 돼. 내가 글로 가볼게. 저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근데. 가볼게. 재밌어, 애기랑 한번 가보세요. 옆으로, 옆으로. 옳지. 오. 좋아. 좋았어. 됐어. 좋았어. 잘했어. 근데 이제 롤러장은 왜 가냐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면서. 그렇지. 그렇죠. 스킨십하고. 네.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손 잡아주신다. 저게 되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촬영까지 해주셨네. 어머, 우와. 찍고 있어. 이게 뭐야? 거의 뭐 피겨스타인데요. 자, 갑니다. 네. 하나, 둘. 하나, 둘. 와, 그래도 조금씩 하나, 늘고 둘. 있어요. 근데 자신감 생겼을 때 또 부상 조심해야 돼. 어떡해. 아이고, 넘어졌어. 지금 폭소리 난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보호장비 때문에. 아니, 이렇게 어이없이 넘어지네? 아니, 참. 옆에서 보러 옆에. 아니, 진짜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 이게 참 중심은 순간인 것 같아. 그럼요. 다쳤을까 봐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보호대를 착용해서. 그렇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하겠습니다. 네. 여보. 벌써 1년이 됐어. 그러게, 벌써 1년이 지났어. 우리 작년에 여기 와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잘 보냈고. 그래도 올 한 해 나는 감사했어. 나도 잘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마무리 잘하는 거. 시간 정말 빠르네요, 진짜. 자, 그러면 우리 또 한 해 잘 저기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볼까? 기도해볼까? 소원을 빌어볼까? 뭐 어디든 뭐. 그런데 가서 하고 싶다, 우리도 진짜. 이순 씨랑 저 광나루라도 가서. 네. 무슨 소원 빌었어? 응?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야. 비밀이야? 자기는? 어? 자기는? 나는 작년이랑 비슷한 소원을 빌었어. 뭐, 작년은? 우리 건강?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이은경 씨의 브이로그죠? 이은경 씨의 루틴 전거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자, 루틴 요정님. 네. 네.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전 루요가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대 머리맡에 양파 두고 자기. 두 번째, 식사 후 바로 커피 드링킹. 세 번째, RTG 오메가3 섭취. 마지막으로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롤러스케이트 타기. 이상입니다. 자, 과연 선생님들은 몇 점을 주셨을지. 네, 이은경 씨의 루틴 점수를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니 오히려 되게 샘나하셨던 장모 선생님은 96점 주셨고. 나도 앞으로 저렇게 살 거예요. 롤모델. 민영기 씨 거 아니고요. 이은경 씨로 진 점수를 주셔야죠. 네. 지금 민영기 씨 점수 주신 거예요. 진짜로? 나도 헷갈렸어 약간. 이게 도대체 민영기 씨의 루틴. 그러면. 역시. 갑자기 점수가 떨어졌어요. 앞뒤를 바꿔 적었네요.
문 선생님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부부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되게 좋은 루틴 같이 보였지만 네. 이현경 씨의 생활 습관을 보면 좀 위험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특히나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위험한 줄 모르는 루틴을 하나를 짚어드리고 싶어요. 어? 설마 뭐야? 식후에 커피 마시다. 다 하는 거잖아. 아니 이거는 국민 루틴이에요. 지금 시청자들이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다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커피에도 탄닌 성분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성분이 미네랄의 흡수를 좀 막거든요. 특히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원래 철분이라는 것 자체가 음식에 만약에 한 뭐 10mg 정도의 철분이 있었다. 근데 내가 이 음식을 다 먹었을 때 실질적으로 내 몸에 들어오는 철분 양은 한 1mg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도 흡수율이 낮은데 여기에 탄닌까지 들어가 보세요. 거의 제대로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식후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카페인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콜티졸이나 다른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 식후 한 30분 정도에 예, 소화를 충분히 할 만한 시간을 주고 드시는 게 더 안전한 거죠. 30분 후에. 네. 자, 장민호 선생님은 그래도 좀 69점을 주셨습니다. 네. 아, 루틴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이게 지금 사랑 점수가 60점이고요. 그, 네, 이현경 씨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유념해 봤던 거는 이 롤러스케이트 타기 전에 스트레칭 하나도 안 하시고 타다가 또 넘어지셨잖아요. 네. 롤러스케이트 생각보다 이 코어 그리고 전신 근육 운동인데 진짜 이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처음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 다리 온몸에 힘이 아마 뻣뻣하게 들어가 있을 텐데 이때 잘못 넘어지면 진짜 부러지기 쉽거든요. 준비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이현경 씨의 고민대로 혈관 건강에 좀 도움이 된 루틴도 있었을까요? 유일하게 칭찬해드릴 수 있는 루틴이 딱 하나 있었어요. 네. 바로 알티지 오메가3를 챙겨 드시는 거죠. 아까 나눠 드셨죠. 그러니까 이현경 씨한테는 아주 찰떡 루틴인 것 같은데 알티지 오메가3 확실한 정체를 또 좀 밝혀주세요. 일단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에 들어왔을 때도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지방, 포화 지방 같은 것들을 녹여서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